웰컴 저축은행 웰빙 PBA 챔피언십.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대회. 선수들은 여기에서 더 훌륭한 성적을 내야지만 누군가는 참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 흐름을 이어서 3억 원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응우현 선수와 이현성 선수의 맞대결. 지금 1, 2세트 사이좋게 한 세트씩 나눠 가졌고요. 3세트 응우현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1세트에 실수가 있었던 초구인데요. 이번엔 두께 네, 신경 많이 좋아요. 네. 썼습니다. 네. 자, 평범하게 치면 뭐 득점이 되면서 키스가 안 나는 그런 좋은 배치인데요. 네. 이걸 왜 키스가 냈는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첫 세트 출발을 하면서 좀 두꺼운 두께가 사용됐고, 하지만 1세트 쪽 7이닝만에 갖고 갔으니까요. 옆돌리기. 스핀볼로 두꺼운 두께 사용하면서 빨간 볼이 아래쪽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컨트롤을 잘했고요. 네. 자, 다음 공 아주 멋지게 뽑아냈어요. 자칫 조금만 얇아도 아래쪽 노란 공으로 키스가 날수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아주 잘했습니다. 옆돌리기 침착하게 성공시키고 계속해서 공격 이어나갑니다. 반대편 코너까지 가서 차분하게 살펴보고 있네요. 네. 저 빨간 공 옆돌리기 대회전이 가능하죠. 네, 일단 잘 진행을 시켰고요. 자, 코너 타고 올라오는 좋아요. 각도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정. 이번에는 세트 시작과 함께 다득점 만들어내는 응우엔 후인 펑린. 네, 거리 두꺼운 두께는 아니었지만 회전을 많이 주면서 속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면서 키스를 뺄수 있는 대회전이었죠. 좀 이번에는 좀 난해합니다.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을 시키든가. 자, 이제 빨간 공 아래쪽으로 공간으로 보내기는 쉽지 않죠. 여기서 세우는 공인데요. 예. 아, 너무 빨리 일찍 끊어놨습니다. 실패 후 자리로 돌아가서 한참을 복기하는 모습. 이제 이현성 선수의 반격. 아, 여기서 여기서 키스 오, 빠졌고요.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예, 시원하게 회전. 공격 성공하면서 3세트 출발하는 이현성 선수입니다. 아주 두껍게 치면서 이제 키스를 뺐고요. 다시 한번 대회전이 섰습니다. 네, 부드럽게 길게 봤는데요. 자, 흰공 조금, 움직임이 조금 네, 좀 불안하죠. 짧아요. 방향이, 네. 자, 임팩트 순간에 좀 살짝 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부드럽게 좀 밀어서 더 길게 나갔어야 됩니다. 연속 대회전 노려봤지만 한 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깨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이죠. 빨간 공의 위치가 뭐 당구공 하나 정도 떠 있는 아주 편안한 위치예요. 네.
이런 공은 다음 공 포지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볼이죠. 하지만 일자구 움직임이 조금 네, 컸던 것좀 같아요. 멀리 갔네요. 예. 전상 이제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멀리 있는 노란 공보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또 수비가 좀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오른쪽 방향으로 아예 짧게 만들어내는데요. 자,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예. 아주 공격적으로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장윤 선수가 강하게 치는 공에서 굉장히 좀 장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같은 팀리그 팀 소속 오태준 선수랑 배팅놀이 하면서 둘이 치면 참 재밌겠어요. 이제 강하게 치는 공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또 약하게 굴려치는 공이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이 선수는 또안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쪽 부분을 다잘 쳤을 때는 거의 뭐 대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 투뱅크 투뱅크. 잡아냅니다. 특히나 이제 강약의 조절을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강동공 선수인데요. 예. 노란 공 옆돌리기고요. 반대쪽으로 옆돌리기를 이용한 대회전도 있습니다. 자, 길게 봐서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네. 노란 공은 방해 치스가 안큰 발의 됐고, 차이로 빠졌는데 잘 오, 봐요. 네. 이게 짧게 가네요. 이 정도로 옆으로 퍼뜨리면 충분히 가거나 넘어갈 걱정을 할것 같은데 살짝 밀리면서 출발해서 네,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단 회전으로 이제 밀어놨기 때문에, 2-3에서 길게 갔더라도 4-5를 돌면서 좀 짧아지는 현상이 나오죠. 던져놨을 때는. 이번에도 아, 이거 아니에요. 대회전인데, 코너 쪽이에요. 네. 자, 치는 순간 알았습니다. 자, 컨트롤이 지금 미세하게 잘안 되고 있네요. 네. 두번 연속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에서 네. 실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좀 조금 짧게 끊어놔서 짧게 봤던 공인데, 자, 임팩트 순간에 조금 덜 끌렸죠? 3세트 3이닝 8대1. 대회전으로 갑니다. 코너 쪽으로 짧게인데. 잘 돌렸고요. 진행 좋습니다. 차근차근 이적구를 향해, 이목적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이번 대회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PBA에서 공식적으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간에 조금 뭐 일본말 뭐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면서 많이 네. 순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혼용돼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순화 운동을 좀 했는데, 자, 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용어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라마와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식이죠. 그것들이 네. 뒤돌려치기 또 아니면 바깥돌리기 이런 식으로 많이 혼용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런 용어들이 이제 뒤돌리기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계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경기 중에 나오는 그런 공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경기 한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감각적으로 친 더블 쿠션. 자,
회전을 좀 많이 주면서 예. 아주 멋진 공이 들어갔네요. 물론 1세트도 하이런십 2점을 치고 나름대로 좀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다고 볼수 있지만 응우엔 선수는 이번 3세트가 훨씬 더 마음에 들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정말 치고 싶은 대로 다 치고 있습니다. 뱅크샷. 길게 야, 좋습니다. 네. 네. 득점 범위가 그렇게 넓은 공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네. 자, 3세트는 1, 2, 3이닝 전부 다 지금 연속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이 뱅크샷은 조금만 두께 걸려도 이목 조금 맞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함정도 좀 있었던 공인데요. 아주 정확한 두께를 맞춰냈습니다. 남은 점수 2점. 길게 뽑아서 대회전으로 갑니다. 이거는 완투가 너무 길게 들어갔어요. 네. 네. 2점 남겨놓고 5연속 득점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중계 현장에서 이 용어에 대한 새롭게 적용이 된 용어 중에 가장 좀 쓰기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입에 붙은 게 사실 일적구, 이적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적구, 이적구가 아닌 일목적구, 이목적구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순간순간 좀 근데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좀 길다 예. 보니까 일적구, 이적구 해도 뭐 이렇게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적구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일부 당구인들이 빨간 공이라고 적구라고 부르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예. 빨간 공에서 적구는 아닙니다. 목적구의 줄임말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수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내공, 큐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말로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한 것이 내공이나 큐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 자, 좋죠? 네. 3세트에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공이 여러 차례 나오네요. 투로 찾아갈 때저 라인. 안에서 투로 갈때 휘어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살짝 세웠죠? 길게 좋습니다. 오! 자, 세울 필요가 없었나요? 얇은 두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뒤에 그립 부분을 좀 세우고 살짝 찍어서 쳤는데요. 넘치고 말았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현성 선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액션이 나왔더니 정말 살짝 길게 빠졌어요. 네. 선수는 임팩트 순간에 알아요. 네. 약간 자기 느낌과 다르게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뭐 치고 나서 여지없이 뭐 뒤돌아서 나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옆돌리기 자, 대회전 대회전 길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도착. 네. 응우엔 선수 두 번째 세트 포인트. 한번더 대회전 가능하겠네요.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일찌감치 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좋습니다. 코너로 들어가면서 득점되며 이번에는 4이닝 만에 15점을 치며 응우엔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1이닝부터 4, 4, 5, 2로 마감을 하는 깔끔한 세트가 응우엔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1세트도 나쁘지 않았지만 3세트는 정말 100점 만점에 한 120점 정도는 줄수 있을 네. 아주 훌륭한 이현성 경기였어요. 선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공들이 좀 많았던 그런 또 3세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